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위험한 그런 조건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또 고위험군께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2년 동안 해오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닙니다. 2m 거리 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